박선민 작가는 사진, 영상, 조각, 설치, 드로잉 등 다양한 매체를 다룹니다. 그는 일상적 삶의 편린과 현상, 사건에 내밀하게 반응하여 이것을 다양한 매체와 이미지로 시각화합니다. 그렇기에 그의 작업은 때로는 모호한 이미지로 표출되며 재현된 이미지의 표면에 머무르길 거부합니다. 거시적인 관점과 때로는 매우 사적인 감정에서 발현된 미시적인 시선을 교차하고 그 시선의 거리의 조율 안에서 자신만의 시각 언어로 표현된 그의 작업은 어떤 면에서는 추상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잡히지 않는 이미지들이 만들어내는 관계와 그것들이 점유한 공간은 미리 정해진 의미와 서사로 향하지 않으며 언어로 쉽게 규정되지 않은 채 인식의 체계 안에서 미끄러지길 거듭하고 의미의 열린 구조 안에서 관객의 사유가 덧대어지길 기대함으로 정의할 수 없는 오늘의 그리고 현재의 시간과 장소를 감각하게 합니다. 결국 그의 작업은 이미지로 재현된 현상의 표면을 포착하기보다는 과거가 축적되어 당도한 오늘과 미래를 상상하며 반추하는 현재의 사이에서 자신의 위치를 가늠하며 끊임없이 흩어지는 삶의 파편들을 시각적 언어로 기록하고 번역해내는 일과도 같습니다.